재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바이오 하자드 레지던트 이블 오퍼레이션 아퀴시티 몇 화였죠? 챕터 4였나? 챕터 4라고 기억을 하는데 뭐 이번에도 매칭은 안 잡힐 거고 다음 챕터가 그 지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디야 저 뭐지? 그 묘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지난 시간에 발전기를 꺼갖고 그 도시에 불을 다 꺼버린 다음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 묘지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뒤를 가고 싶다니까 가겠죠. 그래서 다음 챕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짠. 아마 영상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야 이거 영상에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나 소리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영상만으로 왜 묘지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무튼 라쿤시티에서 그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는 팩트가 맞고 거기서 관계자들 말하자면은 전 고전 바이오하드 시리즈 주인공들을 잡기 위해서 특수한 생체 변기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그거를 도시에다가 뿌렸는데 그거를 확보하래요? 그거를 확 왜? 지들이 만들었으면 지들이 샘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간에 그거를 찾으러 가야 되는 게 지금 저희의 목표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키라면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공장 하나가 분명히 발전기를 껐는데도 공장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 자 봅시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아마 뭐 인코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를 오토에임을 제가 해상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오토에임 꺼져 있는데? 제 친구가 저 이 게임하는 거 보고 야 그 그래픽 카드를 사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첫째로 제가 그래픽 카드를 산 거는 좀 기존의 게임들을 안 좀 뭐야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아 크림슨이구나. 제가 그래픽 카드를 산 이유는 뭔가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다는 이유보다는 기존 게임들을 안정감 있게 즐기고 싶다는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뭐 그래픽 카드를 올렸다고 해서 딱히 옛날에 못 돌리던 게임들을 돌릴 수 있다 뭐 그런 목표는 없어요. 애시당초에 옛날 그래픽 카드로도 웬만한 게임들은 다 돌아갔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들리나? 잠시만요. 이거 마이크가 어디야? 두 번째로 이 게임이 어때서? 제가 재밌게 하면 되죠. 처음 플레이했을 때는 좀 쓰레기였을지 몰라도 근데 당시에 처음 플레이했을 때도 나름대로 잠깐만 나 총알이 왜 이렇게 없냐. 처음 플레이했을 때도 나름대로 엔딩은 봤었습니다. 그 플스3 조작감에다가 플스3 프레임에다가 그런 거를 버티면서 엔딩을 보긴 봤거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 게임이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 뭐더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엄브렐라 콥스던가? 뭐 그런 작품이 나왔는데 그 게임은 완전히 개똥망했죠? 그 게임은 완전히 개똥망한 게 최소한 얘는 걸어다니는 느낌이라도 있지 그 게임은 아예 캐릭터들이 막 미끄러져서 달리는 뭐 그런 느낌이라서 완전히 그 명함도 못 내밀고 개똥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뭐 그런 게임에 미련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거죠. 그 게임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재밌게 즐겼던 사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없진 않을 건데 이거 에임이 왜 이래? 어 이쪽부터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니? 요렇게 됐다. 총알이 너무 없네요? 어이 깜짝이야 씨. 총알이 너무 없는데 일단 너부터. 어떤 총게임 중에 일부는 뭐든 간에 머리 맞추면 즉사인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은근히 멀티플레이 할땐 모르겠지만 싱글플레이 할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그건 아니에요. 뭐 좀비들이야 헤드셋 몇 방 맞아도 버티는 건 이해한다 쳐도 스펙옵스 애들은 헬멧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버티고 앉았을까? 잘 모르겠고요. 아이씨 총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좀비들은 컨트롤하기 귀찮으니까. 어? 다 죽었네? 이 길이 아니고 총알을 구해야 되는데 일부러. 어? 뭐야? 아 이런. 야씨 이거 어떻게 싸우냐? 총알이 없는데? 아! 개좋네요? 딱 봐도 이게 보이죠 이게? 아 총알. 아 좋다 좋다. 이걸 노렸어. 총알 어딨니? 총알. 권총알도 네 발밖에 없는데? 아유씨 이것들이 에임을 박으면은 고개를 안 올리네요? 야 총알 구해야 돼. 왜 총알이 없지? 오저 얼탱이가 없네. 얼탱이가 없는데요. 이거 뛰어넘지도 못해요. 개특수부대 지존파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인데 저걸 못 뛰어넘습니다. 오져버렸다는 거지. 총알에 내놔라. 여깄다. 권총알도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뭐야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잘 왔네요. 네 드디어 라쿤시티 세메트리 도착을 하였는데 저기 스펙옵스 겁나 많네요. 미쳐버리겠네. 야 이거 이름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어. 퀵드로우 어 갓드로우. 우리 좀비들은 좀비들을 상대할 때는 갓드로우가 최고죠. 이건 뭐야? 이게 뭐 바이러스인가? 짠 갓드로우 오졌다는 거죠. 갓드로우. 뭐 적들이 어디 있는 거야? 아이씨 스펙옵스. 오 깜짝이야 씨. 오 어설트 샷건이 있네요. 어설트 샷건이 스파스구나. 와 스파스 내 뭐야 끌어오르는 네다십의 코멘트를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스파스라서 다행인게 오쉣 그나마 스파스라서 다행인게 저는 스파스라는 총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장전도 빨라요. 아 아니구나 내가 업그레이드를 했지 지난 시간에 업그레이드 엄청 박았죠. 어쩐지 뭔가 좀 일이 잘 풀린다 했어. 회복약 먹고 싶은데 좀만 더 맞으면 먹죠. 오이씨 야 무덤에서 좀비들이 리필이 된다니까. 요런 것들 이거 좀비야? 아니죠? 오 깜짝이야 씨. 아이 아 역시 좀비들하고 싸울 때는 쇼간 길이 어디야? 아 미니맵이 있죠. 미니맵 정신 나갔나봐. 미니맵도 안 보고 있었어. 저건 뭐지? 아 크림슨으로 변신하는 이거나 먹어라. 아 근데 뭐 잘못 던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어 뭐야 이거 제가 방금 던진 게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그 섬광탄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스펙 업스. 아이 미친. 야 오져버렸다. 이거 뭘까요 노란색은? 어이. 아 노란색이 화염 노란색이 그 저거고 저거. 아 왜 왜 이러냐. 회복약 회복약. 이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샷건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없으니까. 얘네들도 샷건 들고 있는데? 아! 나한테 갓드로우가 있지? 갓드로우? 뭐 비록 갓드로우를 쓰는 건 아니지만 야 대개는 그 주무기 받고 보조무기를 권총을 쓰는데 주무기를 근거리로 받고 보조무기로 원거리 공격을 하고 자빠져있는 미쳐버린 작전에 부탁을 날 하고 치고 갑니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스파스 스파스 오이 쉣 갓데밋. 아, 쟤네들도 그 몸을 날려서 피했는데 아 나 뭐 잘못 썼다. 몸을 날려서 피했는데 이 게임 시스템이 몸을 날려봤자 그 범위가 몸을 날리는 범위가 쓰레기여갖고 자기네들도 수류탄을 피하지 못한 불쌍한 장면. 전 죄송합니다. 저 오늘따라 말이 안 나오네요. 레베저가 뭐지? 레베저. 어 뭔가 새로운 총이에요. 어 써봐야겠다. 거자 지금 스펙업스들 나오고 어, 그레네이드 런처? 그레네이드 런처? 어우 별로 딱히. 아니 주무기를 하나밖에 못 들고 다니면은 중화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옆. 어. 오. 어, 방금 제 옆에 스폰 된 거 보셨어요? 순간 이동. 여기는 엄브렐라의 그 시설인 것 같은데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래? 저걸 열면 매우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목적지가 여기네요. 어쩔 수 없지. 습! 습! 어쩔 수 없지! 좋죠? 어우 괜찮네요? 재장전이 빠르니까 좋네요. 크 죽였다. 뒤에는 왜 오냐? 야 근데 이 총이 데미지가 그렇게까지 센 것 같진 않고. 머리를 내밀어라. 톡톡톡톡 트로피카나. 아 그 생각해보니까 이런 좀비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느린 좀비. 요즘은 바이오하자드 본작에서도 막 좀비들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게 대세라서 이렇게 느릿느릿 쫓아오는 좀비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게 되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이 게임 처음 플레이했을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플레이해보니까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이거 하나 드세요. 아! 겁나게 늦게 터져요. 옆에 까뜨로! 야 저 문 왜 닫혀! 어 깜짝이야 씨. 뭐야 이거 하이 테크놀로지. 애들 막 순간이 애들 막 순간이동하고 아 스펙업스 제일 싫어 이 게임에서. 저때 발전소에서 지난 시간에 발전소에서 너무 개고생을 해갖고 진짜 싫다. 만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따먹어라 터져라! 제발 제발 좀! 그리네이드로 이게 방금 수류탄이잖아요. 근데 별로 그 시원시원한 느낌이 안 납니다. 그냥 아 맞았구나 싶은 느낌? 뭔가 굉장히 싼마약이 빵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타격감이 없네요. 좀비는 빼고 눈썰미 좋으신 분은 아시겠는데 지금 해상도가 엄청 높습니다. 아마 4K로 나올 거예요. 인코딩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이런 그래픽 카드로 이런 게임 하고 있냐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 나는 4K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그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해상도를 올려봤습니다. 사실상 전 세대 게임기인데 요즘 컴퓨터에서 4K로 못 돌리면 말이 안 갑자기 뭐야? 엘리베이터? 오케이. 바로 엄브렐러 연구소로 가버린. 얘는 치마 입고 있네요? 아, 여자였구나. 벡터 어디냐? 벡터 없어졌어요. 야, 벡터 어디 갔어? 이게 캐릭터마다 어이씨 또뭐 잘못 눌렀어. 캐릭터마다 스토리래. 캐릭터마다 대사들도 다 다르고 이래갖고 되게 신기합니다. 의외로 대체 이 게임도 이 정도, 이 게임마저도 이 정도인데 엄브렐러 콥스는 얼마나 개쓰레기길래 그렇게 평이 안 좋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 그 플레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애들이 달리는데 이렇게 기우뚱 기우뚱 달리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달립니다. 한간에서는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냐고 많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더 해보고 싶어졌어. 언제 한번 할인할 때를 노리든가 해야지. 이거 수류탄 종류 바꿔. 뭐야. 길이 여기다. 가라 갖고 엄브렐러의 비밀 실험실로 왔는데 이것이 1998년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굉장히 어머 깜짝이야. 씨. 뭐야? 뭐야 저건 본작에서도 본적 없는 모습인데? 뭐야? 어? 이거 뭐야?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접근하고 싶지 않아. 다행히 잠겨있네요. 오씨 미쳐봤나봐. 그 순간 소름 돋았어. 일단 목적지. 엄브렐러 얘네들이 그 생체 실험을 하면서 이것저것 생체 병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궁극적인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타일런트라고 하는 인간형 거인인데 이거를 지금 구하러 왔나봐요. 요거의 계량형이라고 해야 될까? 특화형이라고 해야 될까? 바이오하자드 3에 나오는 몬스터가 따로 있는데 걔는 걔다 치고 지금은 타일런트의 샘플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게 닿으면은 아프다 이거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버티냐 이거 좀비들. 방어구 입고 있어서 그런가? 야씨 만약에 그냥 이걸 열었으면은 얘네들까지 풀려났을 거예요. 자, 뭘 찾으라고? 주사기를 찾았고 이것으로 타일런트의 그 샘플을 추출하는 게 목적인 거겠죠? 얘랑 싸. 오! 타일런트를 구성하는 기생충을 빼냈으니까 타일런트가 올라가진 않겠죠. 징그러. 씨 단이 많은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제발 미친놈들아. 얘네는 무섭다기보다는 징그럽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갓드로우 갓드로우 보셨죠? 정확하게 머리만 노리는 본체만 노리는. 지렸다. 답은 갓드로브에 있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길도 잘 가르쳐줘요. 친절한 게임. 이거 완전 갓게임인데? 야 일어났어. 왜? 저거 뺐는데 왜 일어나? 일단 때려볼까요? 얘가 타일런트거든요? 여러분께서 그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를 이제 플레이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만나보실 괴물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그 다굴빵이 되는데
바이오하자드2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의 최종 보스급 야 쟤 죽는 거 아니야? 최종 보스급 캐릭터로 나오게 될 테니까 지금 구경 해보시면 될 거고요. 얘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키카드를 구하래요. 키카드를 3개를 구하라는데 다행스럽게도 다 목적지가 이런 젠장 갓드로! 이게 아닌데? 키카드 3개를 구해보자꾸나. 일단은 여기 하나. 아! 너무 징그러워. 미쳤나봐. 죽어 제발. 휴. 네, 첫 번째 카드 키가 이곳에 장착돼 있고요. 두 번째. 에! 탱! 마마! 저스키 윌더맨. 어우 씨.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아! 너무나 징그러운 곳이에요. 요거 열고 이 친구 잡고요. 아, 못 잡았어. 이걸 못 잡았어. 야, 저의 에임 실력 정말 미쳤나 봐. 일단 두 번째 마지막 카드는 갓드로. 미쳤나 봐. 이거 뭐야? 휴. 약간 하프라이프 시리즈의 헤드크랩 같은 느낌인데 오묘하게 달라요. 얘가 더 징그러워요. 일단은 이 몬스터만 갓드로! 이 몬스터만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하프라이프 2보다 감명작입니다. 너무 징그러워 진짜 인간적으로. 에이! 아! 미쳤나봐. 제정신인가? 막 안 터져요 수류탄이. 에이! 갓드로! 세방 갓드로 세방. 이런. 아 몰랑몰랑 아몰랑 튀어. 얘들아 다 모았어. 가자.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아우 갓데밋. 얘 잊고 있었어. 얘가 있다는 것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미친 존재감. 아 다 왔다. 열어. 휴. 야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지? 큰일 났네. 되게 이런 코업 게임들은 혼자서 하면 되게 재미없는데. 자 이번에는 그 시큐리티 콘솔을 꺼갖고. 아 저놈의 벌레 진짜. 벌레 강렬 갓드로 머리를 쏘면 안되겠니? 오홍홍 좋아요. 휴. 아! 가까이 갈게. 가까이 가. 아! 그 옛날 둠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둠 이런 거 옛날 둠 말고요. 옛날에 둠 3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은 그 샷건을 쏠 때 한 발자국 앞에서 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탄이 다 퍼져 갖고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게임을 되게 특징적으로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한 발자국 앞까지 붙어야 샷건이 강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게임이 쉽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총의 성격 하나로 게임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눌 수가 있는 초갓 무기였다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 게임이 샷건 한 방으로 못 죽이는 몬스터가 두 종류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스 못 빼고 그 정도로 그 한 방에 힘이 센데 반해서 정말 코앞에까지 가야지. 얘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코앞에까지 가야지 성능이 발휘되는 그런 게임의 갓댐! 너무 무서워 얘들아. 이 게임 왜 이래.
안 어울리게. 야, 누가 수류탄 잘 쏴줬어. 너도 좀비들이야 문제가 안 되죠. 나 어디로 가야 돼? 어, 반대편이구나. 정반대편이다. 좀비들은 문제가 안 되고, 좀비들한테 뭐가 붙었을 때, 아니면은 스펙 없어서 나왔을 때, 그럴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 어떻게 가야 돼, 저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맵이? 어이? 반대편인가? 얘들아, 싸우지만 말고, 우리 탈출을 해보지 않을래? 여긴가? 아, 여기다. 다 왔다. 오케이. 여기서 또 뭔가를 작동을 시키는 건가? 나가는 건가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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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좋다. 아, 제발. 에이씨. 이 게임 딱 하나만 붙이면, 딱 하나만 추가해줘. 에이. 아, 그러시든가. 이 게임 딱 하나만 추가해주면 정말 갓게임 될 것 같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회피 버튼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긴급하게 이게 몸을 이렇게 딱 던지거나 해서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특수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되게 게임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있긴 한데 이거는 거리도 너무 짧고 효과도 별로 안 나와갖고 있으나 없으나 사용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그런 기능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탈출. 아! 끝 아니죠? 이제 얼마나 왔을까요? 시간을 안 재갖고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 보니까 1챕터, 2챕터, 3챕터 전부 다 한 40분, 50분 정도 플레이 하던데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빰빰빰 빰빰 쿵쿵따 쿵쿵따. 뭐야 이거? 왜 안 움직여? 다 왔다. 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일단은 노란색이 그 화염탄. 어? 나왔다. 이벤트 영상. 네. 소리는 안 나오는데. 어! 이런 젠장! 얘가 타일런트의 계량형인 네메시스라고 하는 몬스터인데. 아! 저 잇몸. 정말 오랜만이다. 제 기억으로는 풀산판으로 플레이할 때 얘한테 엄청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은 얘 공략법이 좀 이상했었거든요. 풀산판으로 플레이할 때 거의 무한 리필급으로 적들이 나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접근을 해야겠죠? 네메시스를 약하게 만들라고 하니까 약하게 만듭시다. 약하게 만들어서 그 기생충을 노출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접근을 해볼까요? 어차피 뭐 게임오버 돼봤자 내가 게임오버 당하지. 네, 등짝을 때려보는데, 어이씨, 이건 피할 수가 없다잉. 네, 요거는 피하면 되고, 주변에 수류탄이 많은 걸 보면 수류탄이 정답이지 않을까요? 아, 나는 감염됐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있잖아. 아! 안티바이러스가 이건가?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어. 안티바이러스가 아우씨. 네메시스! 이거나 드세요. 빵! 근데 뭐 기생충이 나와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사자. 아, 피하네. 저걸 걸어서 피하네.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맞나요? 나왔다! 뭐야 이것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 도망가자!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 죽었다! 회복량 없냐? 없다, 없다, 없다! 난 죽은 거야! 난 죽은 거야!
우리 편 살릴 수 있을까요? 우정! 오케이. 휴. 내 목숨보다 우정이 중요해요. 그린어복, 그린어복. 사건 치우고 싶은데? 다른 무기 쓰고 싶어요. 오케이, 회복. 그러면은 그 스펙옵스 애들 어딨는지 찾아갖고 조지는 방법밖에 없네요. 어. 아, 이런. 회복약 풀이고 안티바이러스 스프레이고. 네메시스 어딨냐? 네메시스 추적자. 아, 말하잖아. 아, 야, 우리 편 다 죽어있구나. 살려야 된다. 잠깐! 구개! 됐다, 총 바꿨다. 총 바꿨다. 총 바꿨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추정. 우와! 일단은 스프레이 빨고. 이제야 이 게임 숫자 버튼이 뭘 의미하는지 대충 알겠네요. 네메시스 구하러 간다! 우리 편, 으아! 우리 편 구하러 갑니다. 우정! 이쪽이 아니네? 도망가는 것처럼 됐다. 우리 편 구하러 간다! 사랑과! 사랑과 우정의 힘으로! 비켜! 이거 지금 그 바이러스 약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와도 될 것 같거든요? 난이도를 아마 높이면 그 감염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피할 수가 없다! 엄폐가 되나? 잠깐만요, 회복약 빠져 빨고. 야, 저 친구 씨 언젠가 죽겠죠. 죽었다. 죽은 거야? 네. 패러사이트를 오! 한 번에 이겼어, 한 번에. 아, 역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와, 씨. 돌아가겠다. 여기서 싹 깔끔하게, 깔끔하게 슛 날렸네요. 그래서 네메시스가, 어? 뭐야? 2차전? 어, 이 친구 뭘 찾고 있어요. 어? 뭐야? 로켓 런처 같은데? 어, 그래서 얘는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그 특정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살아나서 네, 다른 사람 잡으러 갑니다. 저희 이제는 끝났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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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번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다행이다. 다 S등급이죠? 아이템 모으는 거야, 뭐. 갖다 버린다 치고. 그래서 이번 화는 조금 일찍 이쁘게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니까, 역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좀 게임을 할 맛이 나지. 요거는, 이야, 너무 심각하다. 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다음 챕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아, 드디어 경찰서로 가네요. 경찰서. 바이오 하자드 2 하면 경찰서다. 경찰서. 이거는 빼박 팩트이기 때문에 바이오 하자드 앞으로 바이오 하자드 2를 즐기실 분이라면은 굉장히 그 미리 복습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바이오 하자드 2 리메이크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딴 게임으로 그 게임을 복습하거나 스포일러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걸 연지를 왜 하고 잡아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